이제는 슬슬 골동품의 그 냄새가 나는 건물 자체가. 네. 낡음의 단계를 지나서 가지고 이제 좀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여기 너무 밖에 더운데 안에 시원하고 좋네요, 그죠? 네. 냉방이네. 그니까요. 이게 선풍기 한 대 딱 돌린데도. 네. 지금 이 안에만 보면 어딘지 모르겠잖아. 이 지도에 힌트가 있거든. 사람들이 제일 핫한 동네 서울에서 그러면은 현재는 성수동인 것 같거든. 그 옛날 것들, 요즘 것들, 그게 재밌게 뒤섞여 있는 동네. 막 공장지대도 있고, 그 공장 건물 그대로 안에 막 작은 아틀리에들 엄청 많잖아. 이 뚝도시장 쪽은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쪽은 주거 지역인데 재개발 지대로 묶여 있어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은데 아무도.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옛날 모습 그대로인 동네. 재밌어. 사실 오늘 촬영이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백숙집이거든. 와서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좀 먹는 애들은 여기를 맛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 백숙이 가진 맛이 있잖아. 근데 여기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그러니까 돼지들한테 보약이에요.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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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고마워요. 고마워. 아니 근데 여기 개는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윤성이. 아 그때. 난 이상 난 신발 벗어. 나랑 언제나 함께 있는 친구들이야. 개코 그리고 DJ 프리즈인데 이 친구들 이번 시즌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공연이 빵빵 터지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또 나 신혼여행 갔다 온다고 스케줄을 앞에 압축해서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 보양 좀 시켜준다는 의미로. 이거 지금 방송 나가는 날이 말복이야. 아 말복. 그래서 데리고 왔구나 여기. 너무 잘 왔지 뭐. 아유 여기는 보약집인데. 아유 여기는 밥집이 아니야 밥집. 여기 성수동 약, 여기는 성수동 약방. 그러니까. 약국이라 그러면 좀 느낌이 좀 나는 약방이지 뭐. 냄새 장난 아니지. 이 향, 약, 향. 한약방 냄새잖아. 약간 그 찜질방 온 것 같은. 날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 하루도 안 기다렸어요. 오자마자 바로 나오다니. 네? 오늘이 오리죠? 오리요. 봐봐, 깜짝 놀랐네, 비주얼. 아니, 여기 반찬도 그렇고 여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 약이야. 심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자체가 약이야, 그냥. 지금 산이야, 산 이게. 여기를 산더미처럼 쌓인 게 아니라 산이야 이게 지금. 처음 본다. 사모님은 이제 요리를 열심히 하시고 사장님은 직업적으로 산에 처음부터 가셨다기보다 가게 생기고 프로신마니가 되신 거야. 보통은 뭐 재배는 거 시장에서 사다가 같이 넣고 끓여주시잖아. 어떤 약재 같은 것들을 직접 다 산에서 캔 거. 이게 만지면 썩을썩을 네. 하잖아요. 네. 서귀버섯이라고. 서귀버섯. 보통 1mm 자라. 1년에. 1년에? 그것도 천둥 번개가 쳐야 돼. 얘는 지금 뭐, 근데 몇 년 된 거야? 이름이 뭐라고? 얘가 석엽 1mm씩 자란다 그러면 1년에 1mm면 빨리 자줘? 자야. 자야. 자줘? 자주면 줘. 아니 이거 그래도 뭐 보면은 한 50년은 넘었지. 와 냄새부터 이 향이 끓으면 이 향하고 또 틀려요. 우리보다 얘가 이 향을 다 죽여버려. 아 얘가 섞이면서. 얘는 미루나무버섯. 미루나무 버섯? 예. 미루나무에서 자라요? 예. 아이고 잘하시네. 미루나무 노래 있지 않아? 미루나무 나서 아니야 그거 아닌데. 그건 미나무 꼭대기에 난나눈이 걸려 있네. 이건 뭐예요? 그게 송화버섯. 아. 송화버섯은 약간 느낌이. 그걸 송이하고 표고하고 붙인 거. 아 표고인데 아. 엄청 큰 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콜라보레이션. 아니 여기 버섯 종류도 되게 많고 근데 이 버섯이 전부가 아니야. 이 안에 또 오리도 들어있는 게 오리는 오리만의 매력이 있잖아. 기름 느낌이 좀 달라. 그래서 오리 기름도 사실 닭이 주는 것만큼 좋은 부분이 혹시 많은 뭐 단백질도 충분히 가지고 좋은 요리니까 이렇게 백숙으로 하면 수육 향이 나요. 소고기. 소고기 수육처럼. 예. 이거 그러면
오리 삶을 때는 어떤 거 더 삶으세요? 버섯까지 32가지. 아, 얘 삶을 때? 예. 32가지가 들어가요? 예. 와. 아, 네. 먹고 싶어 침이 돌아가지고. 아니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쫙 하나씩 먹고 싶은데 반찬들이 보통 기존에 있는 반찬들이잖아. 근데 또 다 하나씩 조금씩 달라. 요리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네. 조금씩 변형을 다 주신 것들이어가지고 드실 때 얘는 먹고 목이 네. 간질간질하거나 입이 좀 따끔하면 네. 알러지가 알러지예요? 나는 거예요. 토란대거든요. 토란대. 맛있죠. 그리고 얘는 깨순. 그다음에 얘는 차요태라는 못생긴 참외같이 생긴 건데 당뇨랑 성인병에 좋아요. 반찬들도 다 약이야. 막 진짜 산에서 직접 캐오신 것들 그리고 재료 자체의 구성이 보통 백숙집에서 먹는 김치 막 이런 애들이랑 좀 다를 거야. 약간 요리 연구가 느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해보는 재미도 있어서 진짜 재밌게 먹었거든. 어머니 이거 오늘 포장 못 하겠죠? 예? 포장 따로 못 하겠지? 나중에 해야지. 지금 끓이려고 또 한 시간 걸려. 그리고 백숙이라는 메뉴 자체가 오래 삶아야 되고 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집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전화로 예약을 하고 와야 돼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불쑥 나타나가지고 뭐 주세요 그러면은 먹을 수 없다. 먹으면서도 한편에 불효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이거 나만 먹으면.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네. 대부분 부인 생각하던데. 자, 다시 아, 촬영해도 될까요? 그죠. 부인도 생각이 아, 나고. 이거 진짜. 우리 수미가 먹으면 탁 진짜 오신 되겠다. 너무 좋아하겠다. 온 가족이 와서 먹어야 돼. 지금 여기다가 오리에서. 넣어보시오. 아, 그때 왔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네. 쌈 너무 맛있지? 쌈도 너무 맛있어요. 막장이 오디로 해서 이게 너무 맛있어 막장이 여기는 또 계속 조금씩 요리를 계속 계량을 계속 하시고 그때 재료 막 다르고 자 오곡밥이에요. 근데 저 참이슬한병 마셔도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약은 원래 입에 쓰고 맛없다 하잖아. 그게 아니고 맛있게 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느낄 나이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하나 반찬이 다 좋거든. 막장도 먹고 느낄 나이지 기성세 때인데. 야. 그러다 아, 보면 금방 없죠. 예술은 뜨거우니까 먼저 드시고 얘는 좀 이따가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 냉각기예요? 네. 아유 우리 또 새신랑이. 아니 이거 리미티드네 그죠? 처음 보는데 저거? 차비슬 이 패키징 뭐 리미티드로 나온 건데 이거 보니까 이거 얘가 이슬방울이래. 캐릭터 이름이 인스타에서 많이 이게 나오지 않아 이거? 종류가 다 다른 네 종류라고 그러더라고 여기. 어? 이거 하트 이게 제일 귀한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어른들한테는 포켓몬 빵 같은 그런 건가 봐? 막 좀 수집할 수 아, 그러네. 있고. 어른들의 포켓몬 빵처럼 이거 네 개 사가지고 이렇게 딱 진열해 놓고 이거 뭐 바닥에 띠부실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없네. 아, 없네. 아마 진로분들 그거 좀 참고하시고 다음에 리미트 될 때는 와 소주 한잔 할까? 아, 좋죠. 한잔 드시죠. 와, 이게 발가락부터 흡수되는 느낌이야, 몸에. 진짜로. 발가락이 왜? 어떻게 거기부터 흡수가 되니까? 있잖아. 200년의 역사가 여기부터 알았어. 올라와서 쫙 스며드는 느낌. 발가락 그래도 통풍 있나?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 안에 정성이랑 세월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먹기가 좀 미안할 정도야. 진짜 말 잘한다. 지금 얼마나 준비 많이 하고 왔는데 재왕이 말 많이 하려고. 아니야. 재왕이 이제 지금부터 네가 너만 해. 말. 아니 근데 참이슬은 참이슬이네. 그렇지. 딱 그대로네. 어쩔 수 없어. 아, 이 패키지가 바뀌었다고 맛이 바뀐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오늘 술이 달다. 큰일 났다. 어쩔 수 없어. 참이슬. 반찬을 그냥 하나 다 맛있냐 할게요. 종류만 많은 게 아니고 진짜 난 반찬에 진짜 감동했어. 너무 맛있어. 아니 이게 또 간이 다 달라. 그러니까 간이 단 건 달고 신 건 시고 짠 건 짜잖아. 근데 그게 되게 기분 좋은 선에서 딱 맞춰져 있잖아.
지나친 게 없어요. 라이노 형 보고 왔잖아 이번에. 그 합성 같은 라이노. 아 네모난 거? 어. 신혼여행 탄자니아로 갔잖아. 아프리카 어디 갔다? 탄자니아. 탄자니아? 네. 아 너무 좋아. 탄자니아에 뭐 세렝게티도 있고 킬리만자로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다 조용필 선배님 알더라고. 택시 그러니까 운전해 주시는 분이 아 K-팝 안다고 어떤 노래요? 레오파르드 오브 킬리만자로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힘들데 거기 갔다 왔어. 멀어요 멀어. 한 비행기 한 20시간 타고 갔다 왔어. 탄자니아 그 세렝게티에 진짜 다 합쳐서 코뿔소가 몇 마리가 안 된대. 얘가 수중분도 많고 게다가 개체도 거의 없어가지고 이게 코뿔소 뿔이 정력이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밀렵군대 밀렵을 엄청 그거 하고 그래서 박회로 많이 나왔었어. 코뿔소 자체가 없대. 근데 정말 망원경으로 봤는데 요만하게 보이는 거야. 코뿔소가? 그래서 줌을 땡길 만큼 땡겼는데 그 알지? 그 형체만 보이는. 난 무슨 마인크래프트인 줄 알았어. 그 사진. 무슨 그 사진 보내드려. 진짜 말이 안 돼. 그거 보고 코뿔소를 계속 그래갖고 그냥 구라치지. 아니야. 픽셀이 몇 개가 그냥. 사파리 가이드분이 요만 이 정도 거리에서 저거 본 것도 행운이라고. 진짜로 코뿔소는 보긴 되고 사자는 널려 있어. 아 그래 유니콘 같은 거. 유니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유니콘이라는 게 원래 아프리카의 코뿔소의 전설이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전설. 말인데 뿔이니까 이게 약간 손대 뿔이 있다 이런 거에서 말인데 뿔이 있다로 전이가 돼가지고 그런 식의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는 말인데 뿔이 있대. 아 그 코뿔소를 보고 만든 거라고? 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 아니 뭐 얘기는 있지. 그래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놓으면 나중에 썰. 코뿔소 유니콘 된 썰. 근데 진짜 유니콘이야. 진짜 유니콘 된 썰 푼다. 그래서 내가 내 거기서 그 라이노를 보고 그걸 찍으면서 라이노 생각이 났다니까. 그치. 라이노는 코뿔소인데. 사실 그 내가 인스타 스토리 올리고 라이노를 되게 봤지. 라이노는 코뿔소. 썰 푼다. 이게 중간에 흐트러졌나? 근데 이거 먹으면 확실히 그래도 부러워 그 갔다 온 거. 이게 그 신혼여행 후기 듣는 거 재밌잖아. 근데 게다가 뭐 평범한 데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끝내지 못했어. 그럼 끝내지 마. 하이에나가 끊내지 말라고 해도 끊을 거잖아. 이게 몇 달 간다고 알지? 내가 이 두 친구한테 축가를 꼭 부탁하고 싶어갖고 부탁했고 와이프가 자기는 축가로 사랑의 서약이라는 노래를 불러주는 걸 뭐 원하더라고. 함 함께 걸어가야 할 수많은 시간 앞에서 우리들의 약속은 믿어.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네. 훨씬 더 좋아졌다. 연습 많이 한 거라니까. 이게 그냥 첫 공연이라 우리가 조금 버벅거렸는데. 내가 모니터를 해봤는데 내가 마이크를 더 뗐어야 됐어. 맞아. 아 근데 괜찮았어. 근데 그게 더 임팩트 있었어. 기분이 좋더라. 그지? 우리 진짜 지금 20년 동안 해본 공연 중에 제일 떨렸어.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네. 축하했어요. 했었어? 재홍이 불러서 같이 먹을까? 그래. 고기도 지금 있고. 재홍아! 보약이라고 생각해. 야, 국물, 일단 국물 먹어봐. 약이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평생 접해보지 못한 백숙. 백숙의 맛. 기가 막히지?
우리 먹고 이 반찬도 하나씩 진짜 다 맛있어. 어. 한 바퀴 딱 돌아. 로테이션 돌아. 하나씩은 무조건 먹어. 딱 엄마 생각난다. 바로 보면. 맛있지? 이제 먹은 지 1분도 안 됐는데 엄마 생각나지? 야, 나는 여기 반찬 먹자마자 생각났어. 아, 엄마. 아빠 막 계속 났는데. 아, 달라? 약간 어. 우리랑 달라. 달라. 두 번째 왔을 땐 누구 생각났어? 오늘. 와이프 생각나지. 와이프. 야. 썰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나한테 처음이니까 너무 늦게 일어난 일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같아. 여보 해봤어? 해봐. 인스타 라이브 하자. 오늘 이거 먹고 여보 들어가서 거 여보 하는 거. 어색한데? 우리 안 사람이. 너 여보 해? 여보 가끔 해. 네. 넌 날개를 펴 지옥에서 날 꺼내줘. 내가 힘들 때는 가녀린 네 어깨를 줘. 작은 손으로 머리를 만져주면 불면증도 도망가. 불같은 나를 잠재우는 소방관. 너 없인 그 어떤 공간에 있어도. 와, 근데 이 죽은 진짜 이 불안증막 건물을 통째로 먹는 기분. 진짜. 근데 이게 표현이 괜찮았어. 어, 좋았다. 인정. 그치. 불안증막에서도 이 냄새가 좀 나잖아. 약간 경기권에 가다 보면 나무토 막 썰려 있고 알지? 뭔지 알지? 연기 막 나오고 있고 저기 뭐야 하고 가 보면 불안증막이잖아. 이 근처에 통나무가 통나무. 먹으면서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지금. 확실해 그건. 그 항상 그 먹는 그 조미료 맛이 아예 없어서. 진짜로. 보통 요즘에 외국 사람들 중에도 이런 밥상에 관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 뭐.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니어도 보면 좀 조미료 안 들어가고 막 덜 짜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어, 안젤리나 졸리 같은 거. 어, 뭐 그런 좀 그쪽으로 열린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식당이었다. 진짜 귀하지. 진짜 이런 서울에 이게 다 다르네. 그냥. 나는 얘가 좋아. 아, 요 네 개네. 이거 다 모으면 뭐 안 줘? 자기가 들고 있는 병 하나씩 보내면서 끝내는 걸로 할까? 갑자기 막 이랬어. 누가 제일 불리할까? 봐봐. 내 거 쉽지. 지금 재왕이가 제일 재왕이랑 재홍이가 제일 불리한데? 재홍이도 이런 거 잘하잖아. 신세는데. 이거 MZ 포즈 아니야? 어디 보고? 어디 보고 할래? 하나, 둘, 셋. 어떠셨어요? 네. 아, 저는 이제 한번 먹어본 맛이고 이 밥이 얼마나 그 몸에 좋은 보약인지 아니까. 아, 여기로 촬영을 온다고 딱 얘기 들었을 때 야, 제대로 준비했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뭐 음식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지만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치유의 효과가 있잖아, 음식에는. 근데 그런 게 극대화되어 있는 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서울 근교에서 이 정도 치료받을 수 있는 데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혀에다가 침 맞은 기분. 이게 서울을 치료해주는. 명? 명언 제조기야 뭐야. 준비 많이 했는데 축가보다 준비 많이 한 것 같아. 와. 서울을 치료해줘서 내가 약간 졌다는 생각이 드네. 졌다.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오래오래 같이 보고 싶은 친구들이랑 오면 좋은 집인 것 같아. 가끔씩 오래 보자. 장수. 근데 여기는 진짜 그 말이 맞네. 가끔씩 오래 보자 그 노래 있잖아. 가사처럼 가끔씩 오래 보고 싶은 집이니까. 좋다. 너무 딱 맞는다. 진짜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3, 2, 1. 성수동에서 산약초 백숙집을 23년째 하고 있는 김미라 올시다. 안녕하세요. 언니 밑에서 23년 동안 이란 유연하입니다. 나한테는 반찬이 아니고 아이들이에요. 그 반찬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건강하게 먹어줬으면 자연으로 자연식으로 알거나 모르거나 그냥 정성으로 준다. 아, 어쩔 땐 가슴이 눈물이 날라고 할 때가 있어. 90 몇 살 먹은 할머니가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겨우 오셨어. 그분이 내가 갈라고 잘라주고 갈라고 그러니까 발을 잡더라. 우셨어.
깻잎 엄마 맛이 난다. 그럴 때마다 아, 나 열심히 해야지. 돈을 아끼면 안 돼. 양념을 아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집에 일해주는 분들은 일해주는 분들이 소문내. 저 집은 천연 재료만 쓴다. 아끼지 않는. 저는 아무리 맛있어도 다섯 정거장 이상을 안 나가거든요. 근데 멀리서도 와주시고 부산에서도 와주시고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고맙다고. 내 음식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전하고 싶어. 그럼 두 분한테 이 가게는 어떤 의미예요? 제가 꿈은 이미 다 이룬 것 같아요. 음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와주시잖아요. 다른 꿈은 없고 그냥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음식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날 때도 같이 끝나고 어디를 가든 같이 가야죠. 끝까지 사랑해. 내가 엄마 입맛을 아니까 이거 딱 엄청 좋아하실 거야. 어이. 산삼초. 아 그런 뇌물 주는 거지? 이거 진짜 산삼이에요? 예. 네. 우리 아저씨가 선물로 주라고 명령 내려. 진짜요? 미쳤다 진짜. 세 배 좀 봐주. 받으셔야 돼. 저런 거. 아유, 괜찮아. 아니,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 이건 여기 팔지도 않는 거야. 결혼 기념으로. 우리 술잔을 비워. 무거운 마음을 비워.